예.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대부분 애국당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시죠? 그 이번에 이제 친박신당 이제 새롭게 만드는 이제 당의 주인 될 분들,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하여튼 뭐든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현재는 제 현재 위치는 이제 논객이고 언론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당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 어떻게 또 손잡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제가 정확히 좀 알려드릴게요. 예. 뭐 같이 할 일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승민 김무성 같이 안 할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죠? 유승민 김무성이 입당 안 시킬 거죠? 자, 어제 황교안 대표가 저기 종로 출마한다고 이 선언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정치는 안 해봤지만은 정치매체만 20년 해봐서 온갖 기현상들 다 봤지만 제1야당의 당수가 저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종로에 끌려 나오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중앙일보가 막 공간이 인터뷰해가지고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안 하려면 집에 가라 몇 번 첫번이니까 그냥 절로 끌려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제1야당 당수가 한번 맞붙겠다 해가지고 결기 있게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조선중앙동한테 얻어 터주고 끌려 나가버린 거예요. 저기다가 무릎 꿇려 버린 겁니다. 조중동이 왜 가능할까요? 사기 탄핵과 거짓 탄핵의 주범이 실제는 조중동 매경이 언론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얘기하면 탄핵의 주역들이고 탄핵의 주인들이, 이제 그들이 내가 총선을 해먹겠다, 언론 세력이 지금 막 여의도에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황교안 대표가 버텨요? 어림도 없죠. 아, 조중동 입장에서는 너 황교안 너 탄핵 때 뭐 했는데 밀고 나와버릴 텐데. 그래서 지금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언론 세력이 직접 정치 권력 잡으려고 지금 밀고 들어온 사건이 황교안 대표 종로에 무릎 꿇려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더니 어제 오늘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하고 오늘 만난대요. 둘이 이제 드디어 만난다는데, 자, 원래 유승민만큼 안 된다고 얘기했던 우리 막 보수 동지들이 갑자기 또 유승민을 환영합니다. 황교안 대표 종로 나가는데 유승민 도와줘야 된다. 갑자기 유승민 환영 분위기가 조성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조중동이 황교안 대표 무릎 꿇린 사건의 효과인데, 유승민을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무혈입성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한 명 튀어나왔죠? 조선일보의 단독 인터뷰 김무성, 여수에 출마하겠다. 전남 여수에. 자, 김무성 대표가 전남이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김무성 내 가족이 전남방직이라고 옛날 일제시대 때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자기네 가족의 회사 이름이 전남방직이지 전남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전남 산 적도 없어요. 그 부산 사람이 전남 여수에 왜 출마합니까? 아니, 여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여수 입장에서, 아니 김무성이 우리 동네에 왜 나와?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불출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여수 출마한다는 빌미 삼아가지고 실제로는 여기 서울의 용산에서 나오려는 게 아닌가. 자, 그런 계획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근 1, 2주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조중동 중심으로 완전히 탄핵 세력들이 다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보수 쪽에서 가끔 가다가 기분 좋을 때 탄핵 무효 치던 사람들도 다들 백기투항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지금 친박신당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게 가는 거지만은,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던데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만 잊고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길이지만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들고 계시죠? 탄핵 무효. 이것만 안 놓치고 있으면 돼요. 탄핵 무효만 안 놓치고 있으면은 길이 좁아도 잘못 갈 일 없어요. 총선이요? 총선에 우리 애국 세력의 지도자가 누구? 요것만 잊어버리면 돼요. 탄핵 무효와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뭐 길을 잘못 들릴 있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 있습니까? 그리고 온갖 무슨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 떠드는데 요즘 유튜브 보세요? 저 유튜브 잘 보지도 않아요. 예. 볼 것도 없어요 별로. 아무리 분석을 많이 하고 잘해도 필요 없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탄핵무효와 박 대통령이 우리 지도자다 이 말이 안 나오면 그건 다 지는 논리예요. 정치공학 해가지고 무슨 후보단이나 뭐니 막 엉망진창 떠들어도 막 현란하게 떠들어봐야 박 대통령이 우리 지도자라고 얘기가 안 나오는 논리는 모조리 그건 다 우리가 패배의 논리고 문재인에게 승리를 갖다주는 논리라는 거. 그거 말고 답이 없는데 저는 지금 제 고민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도리가 없다. 저는 사실은요 박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는데 직접 메시지를 주시고 그건 생각도 안 했고 우리가 탄핵무효라는 원칙만 갖고 깃발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 뭉쳐서 우리가 총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탄핵무효 혼자 외치고 있어도 박 대통령이 판 정리 안 해주면은 이게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뭐 다 이해관계 다르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가 딱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결정할 수 있는 신뢰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버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헤매고 다니면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얘들과 좀 안 되겠다 이번 판 쉰다 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민공동회 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쉬운 거는 밖에 있는 우리지 박 대통령님이 아니다. 박 대통령님 어차피 총선 끝나면은 조만간에 풀려나시죠. 문재인이 뭐 믿고 계속 잡아놓고 있겠어요. 문재인이는 지금 나오면은 징역 천년이에요 천년. 자기가 무슨 배짱으로 박 대통령 계속 붙잡고 있겠어요. 어차피 풀려나시죠 조만간에. 그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 바깥에 사람들이 열심히 못하네? 그러면 쉬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쉬어버리면. 우리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드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및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다시 강조드리는데 그렇게 계속 알려주시면 돼요. 야 우리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사기 탄핵 원천무효 탄핵무효 그리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단 한 명 박근혜 대통령 딱 두 가지만 계속 외치고 계세요. 결기 있게 일관적으로 그 두 가지만 외치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와 함께 총선 승리와 문재인 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확신하지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시간도 아직 많아요. 총선 너무 정치권에서 한 달 두 달은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시간 아직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